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왕초보 분갈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이 아이 취설송이죠.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고 또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주는 아이랍니다. 이 아이 한번 심어볼게요. 이 아이는 크면서 키가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깊이가 있는 분에 심어주면 좀 흘러내리더라도 괜찮죠? 그래서 저는 살짝 높이가 있는 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. 그럼 조금 자라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라서 흘러내려도 괜찮답니다. 밑에 배수층 만들어 놨고요. 흙은 일부 제가 미리 채워뒀습니다. 이 아이는 만져 보니까 흙이 모래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요. 이렇게 모래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.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는 탈탈 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아주 모래 성분이 많고 황토 성분이 적으네요. 배수 아주 잘 되겠죠. 그냥. 이 아이는 그냥 대충 털고 심을게요. 아주 100% 탈탈 털으란 법은 없습니다. 아이 따라 틀리는 거니까요. 새순들 자라는 거좀 보세요.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. 약간 바둑 성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얘는 상토 성분보다 훨씬 낫죠. 바둑 성분이. 여기 뭉친 것만 조금 풀어주고 그냥 심어줄게요. 네. 문제 없겠습니다. 이때 흙을 새 흙으로 교체해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. 요즘 또 핑크 취설이라고 또 굉장히 핑크핑크한 아이가 나와서 인기가 높더라고요. 또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.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이쁘다 생각은 했지만, 볼 때마다 다른 분 영상에서 이쁘다 하긴 했는데, 굳이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.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. 초반에는 항상 그래요. 신상이 나오고 하면 처음에는 항상 가격이 좀 비싸요. 그럴 때는 굳이 뭐 급하지도 않는 거. 또 갖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빨리 급하게 서두르시는 분도 계시지만,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뭐 크게 비싸게 주고 드릴 필요가 있나. 그래서 살짝이 기다려줍니다. 살짝이 기다려주다 보면 가격이 분명히 떨어져요. 처음에 막 신상 나오면 항상 호기심에 빨리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, 굳이 그걸 막 사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죠. 뭐 다육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조금 나중에 되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뚝 떨어지지 않을까. 수요가 많으면 원래 비싸잖아요, 가격이. 그 아이도 이 치설처럼 잘 자란다면 분명히 가격이 싸질 거예요. 마무리 줄게요. 분갈이 어렵지 않아요. 그렇게 겁낼 필요도 없고. 약간 키가 있는 아이는 약간 키가 있는 분에, 딱 붙은 아이는 조금 또, 조금 낮은 분에 이렇게 심으면 조금 조화롭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심었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처지거든요. 얘들은 보기에 벌써 이렇게 똑바로 서 있기는 안 생겼죠. 이렇게 처지니까 약간 깊이가 있는 분에 심어주면 괜찮죠. 얘는 좀 털이 조금 있어요. 이렇게 봐요. 끝에 털이 뽀송뽀송해요. 근데 굉장히 얘들이 꽃이 예쁘답니다.
애들도 새아기 때는 이게 색감이 이렇게 핑크한 색감도 많이 보여주고 그런데 오래 묵을수록 색깔이 짙어지고 그렇게 예쁘다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아이들이 예쁘듯이 이 아이들도 어릴 때가 이쁜 것 같아요. 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분갈이 그냥 하세요. 신나게 재밌게 즐기면서. 예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.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